김동준 해병. 성스럽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이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보겠어. 시작! 귀신 잡는 용사 해병, 해병. 우리는 해병대. 젊은 피가 끓는 정열, 어느 누가 막으랴. 브라보! 브라보! 해병대! 대! 와, 수치지 마. 필성! 필성! 오늘 군가 교육을 할 거야. 왜냐하면 전입 신병들 있지. 자, 오늘 배울 군가는 상륙전가를 배울 거야. 상륙전가란 해병대의 주임무인 상륙작전을 군가로 만든 곡이다. 먼저 가사를 보면서 분대장이 부르는 음을 머릿속으로 인식한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날아라 전폭기야 울어라 한포, 모함을 떠나면 배수진이다. 빗발치는 단막을 뚫고 해치며 성남바다 험산들이 두려울 소냐. 김성원 해병. 이병 김성원. 뒤로 놔둬 군가지. 상륙전가 2절 시작. 날아라 전폭기야 울어라 한포, 모함을 따돌리면 배수진이다. 태평양까지라도 밀고 나가자. 김성원 해병. 백두산까지라도 밀고 나가자. 김성원 해병. 뒤에 군거지 한번 봐. 보겠습니다. 태평양이랑 글자가 없으면은 바로 엎드려. 악! 한편 수색대 대에서도 군가 연습이 한창인데요. 군가한다. 군가는 프로 해병.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귀신 잡는 용사 해병, 우리는 해병대. 전비가 끓는 정열, 어느 누가 막으랴. 라이 차차차 차. 라이 차차차.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헤이 빠빠리빠. 헤이 빠빠리빠. 해병대. 총은 앉아. 자, 내가 지목해서 한 명씩 불러보도록 하겠어. 알겠나? 알겠습니다. 김동준 해병. 성스럽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이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보겠어. 시작. 귀신 잡는 용사 해병, 해병. 우리는 해병대. 젊은 피가 끓는 정열, 어느 누가 막으랴. 브라보! 브라보! 해병대! 대! 와, 수치지 마. 잘한 거 아니야. 바이브레이션 들어가는 게 어딨어. 아, 안 됩니까? 군가에서는 바이브레이션 넣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자, 임철 해병. 자신 있나? 저는 래퍼여서. 아, 래퍼. 알겠습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귀신 잡는 용사 해병, 우리는 해병대. 오늘은 어느 곳에 훈련을 받고 휴가는 어느 날짜 기다려보냐. 우-
죽어라 헤이 빠빠리빠 헤이 헤이 빠빠리빠 브라보 브라보 헤이 뛰어 뛰어 가장 패기 있고 군가답게 패기는 군가. 있었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랩하나 지금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심취를 하고 약간 저도 흥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손이 약간 이렇게 됐는데 끝나고 나서 혼날 때 아 여긴 군대지 참 했습니다 아 여긴 수색대지 하면서 허경환의 병 유명 허경환 일어서서 시작 귀신 잡는 용사 해병 우리는 해병대 젊은 피가 끓는 해병 오늘 누가 막으랴 랄랄랄랄 자차차 랄랄랄랄 자차차 꿈속에서 보던 처녀 나는 너를 좋아해 오늘은 어느 곳에 자 앉아 날짜 기다려 앉아 자 앉아 날짜 기다려 앉아 자 엎드려 자 신성한 공간대 장난식으로 부르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마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약간 좀 착각한 게 약간 음악 시간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뭐 중고등학교 때 막 즐겁게 노래 부르고 음악 시간 착각을 했는데 군대는 군대입니다 자 오늘은 군가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쉬고 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집중 잠깐 집중 집중 그 허경아 해병 여기 앞에 좀 나가볼래? 네 다 같이 허경아 해병 볼 수 있도록 그 지금 우리 교육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진짜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일부러 장난을 치는 건지 정도가 심했다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제가 군가도 일부러 그렇게 부른 거야? 아닙니다 가사 좀 잘 몰라서 우리 과업을 나가거나 이렇게 지금같이 생활실에서 교육을 받건 쉬는 게 아니잖아 그럴 때는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진지하게 받겠습니다 다 격려해주고 다음부터는 진지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스 있거든요 생판 안 다치다가 아 그 김동규 대변? 혹시 흥정아님이랑 오늘 면담할 때 미켜. 노래랑 춤 불렀어? 그렇습니다 왜 그 우리는 안 보여주는 거야 이거를 왜 우리는 안 보여줘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중 집중! 대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해병대 보내줄 수 없어 이건 꿈이야 너를 보내줄 수 없어 이건 꿈이야 바람처럼 없었어. You make me feel la-la-la You make me feel la-la-la 야 역시 이 가수는 역시 가수요 또 근데 임철해병한테 귀에 앉을 수 없지 그렇습니다 임철해병 랩 랩한 거 다 알고 있어 저는 진짜 개그 없이 진짜 리얼로 오케이 리얼로 오 멘트 멋있는데 스웩 약간 느껴집니다 오 스웩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조성범 병장이 불러 여기서 랩할 수 있냐고 물어 대답할 필요도 없어서 고개를 끄덕여 끄덕여 너처럼 끄덕 들리니 조성범의 감탄사 봤잖아 이미 내 곡 소음만 잡을게도 쳤잖아 차트맨 고 대기 대기 그래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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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아, 랩으로 아, 멋있어 이야. 멋있어 아 진짜 멋있다 아, 여기서 또 허경환 회장이 빠지지 않았어 혹시 그럴까? 하나 수가 아닌데 너무 잘해서 저도 가수 아니다. 유행어 유행어들이랑 초콜릿 바나 초콜릿. 보내줄 수 없어. 그래, 메리 메리 메리. 그냥 생각나는 거 바로 얘기나. 고려하면 안 돼. 와 기대된다 기대된다. 아 진짜 목이 안 좋아가지고. 야 역시 달라. 와 진짜 달라. 근데 저희 이 이유는 창피해서. 저는 항상 선글라스 창피해서 많이 쓰거든요. 폭풍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있는데 네 옆에 있는데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있는데 네 옆에 있는데 왜 내 맘 몰라주나 그대여 난 여기 있는데 있는데 네 옆에 있는데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있는데 자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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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없어. 되게 유명한 곡입니다. 이 노래 진짜 유명합니다. 안 들어봤는데? 정말입니다. 정말 행사에 휩쓸렸습니다. 네, 노래 요즘 핫한 게 유아인. 얘가 또 수색 때 유아인이거든. 내가 수색 때 유아인이야. 우리 대본 유아인이잖아. 내가. 형님 먼저 아, 유아인 모르십니까? 아니 외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외모. 솔직히 좀 있지 않아? 좀 싱크리할 거 있잖아. 약간 진짜 내일까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 하루면 돼? 그러면 여기 조성모 예병님부터 닮은 걸 한번 저 닮은 연예인이나 이천희 선배님. 이천희 선배님. 이천. 오 맞아.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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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우리 잘생겼어. 아바타인데 잘생긴 아바타. 아바타인데 잘생긴 아바타. 맞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여기 박지범 지금 처음 봤을 때 솔직히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엄청 많이. 네 맞다. 약간 사와디컵 느낌 납니다. 태국 중동도 많이 들어봤고. 중동 예. 중동 쪽도 많이 들어봤고. 태국 아라. 네 맞습니다. 중동 중동은. 한강이 맞아. 아, 그러니까 이 영화 딱 보자마자 닮았다고 나오는데 유아인은 뭔 소리야? 야 진짜 참다 참다가. 저 누구 닮은지 아십니까? 유아딘. 어. 유아인. 누구? 윤계삼. 대박이야. 나도 바로 봐. 아나 진짜 느낌 닮아. 여기가 진짜 많이. 그리고 요즘 이건 진짜 좀 위험합니다. 이건 진짜 좀 위험한데 뭔지 알지 않습니까? 나무에 딱 보면 느낌 오지 않습니까? 나 진짜 모르겠거든. 아 이건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거 말하면 좋겠네. 영광 검색어도 씁니다. 영광 검색어 뜬다. 박서준 아십니까? 박서준? 잠깐만! 그녀는 옛날에 예뻤다. 어디없이 낫지 않았을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사이즈 말해야 돼. 대한민국 여자의 어디없이 닮았지? 닮았어. 닮았어. 어 닮았네. 영광 검색어가 있습니다. 닮았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야. 생활실의 병장인데 지금 나한테 삿대찌라는 건 네가 맞는 행동이야. 삿대찌라는 건 네가 맞는 행동이야. 죄송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고 당황했습니다. 아 이거 누가 봐도 안 맞는 거 아니야? 너네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지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아무리 가족 같은 분위기 노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 아닙니다.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어디없이 낫지 않았을까? 아니 진짜. 잠깐만 이거 혹시 잘못된 거야 이거. 죄송합니다. 아무리 노는 건 좋아도 정도는 좀 지켜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알겠지. 좋아! 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임철 해병은 유형 임철! 오늘 치료하고 왔는데 니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욕은 있는데 상황에 맞게 아쉬워도 몸 관리를 잘 해야 돼. 되게 아름다웠습니다, 행정관님이. 또 갑자기 천사로 돌변했습니다. 20년 동안 행정관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은 해병. 해병. 편안한 게 재밌게 즐길 때 웃고 떠들고. 응? 너희는 내 멋이랑 명랑해야 돼. 그래 가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 자. 감사합니다. 굿밤. 굿밤. 굿밤 하겠습니다. 굿밤 해봐. 굿밤. 굿밤 하겠습니다. 그래. 필! 책! 준비할 볼까 이제?